클릭과 그리고 킥, 볼 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릭을 하실 때는 우선 두 가지 하실 일이 있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자, 플릭은 말 그대로 가볍게 툭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다리를 올리실 때 지금 보시면 발을 붙이신 상태에서, 자, 발가락을 다리에 최대한 붙이신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무릎 위까지 가볍게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아래로 가볍게 내리고 다시 무릎 위로 접어서 1인치. 반대도 마찬가지, 다리를 그대로 무릎 위로 올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아래, 다시 무릎 위, 다시 내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하실 때 한 발에 기본 싱글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발에 두 번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운스를 두 번씩 띄워주시면 됩니다. 1, 아, 2, 3, 아,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킥은 말 그대로 가볍게 차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찼던 발이 다시 원위치에 내려놓으시고 볼 체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플릭처럼 높이 올리실 필요 없고 가볍게 앞으로 킥, 볼, 체인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아래로 차주시고요. 그 다음 뒷발 다시 원위치, 그 다음 체인지. 자,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킥, 볼, 체인지. 킥, 볼, 체인지. 킥, 볼, 체인지. 자, 플릭과 킥볼 체인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와 그리고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하실 때 플릭 같은 경우에는 플릭킥은, 자, 하실 때 한 발에서 한 번 뛰시는 게 아니고 두 번 연속으로 뛰셔야지 바운스가 하나, 둘까지 돌아오시고요. 한 번만 뛰실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운스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1, 아, 2, 3, 아, 4 하나, 둘, 하나, 둘 1, 아, 2, 3, 아, 4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자, 플릭킥을 하실 때는 다리가 킥을 차실 때 다리에서 멀어지시면 안 되시고요. 다리를 끌어올리실 때는 발가락을 반대쪽 다리에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을 차실 때 방향은 약간 대각선 쪽으로, 앞쪽이 아니고 약간 대각선 쪽으로 차주면 되고요. 많이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가볍게 대각선으로 1, 아, 2, 3, 아, 4, 5, 6, 7, 8. 자, 킥볼 체인지 하실 때 주의사항은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고요. 그냥 가볍게 차시고 이 찼던 발이 뒤에 놓으실 때 힐이 내려가지만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킥, 그 다음 볼, 체인지. 볼을 유지한 상태에서 킥, 볼, 체인지. 킥, 볼, 체인지. 킥, 볼, 체인지.